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인맥을 맺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게 되어지죠. 근데 왜 인맥 형성에 왜 주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이죠.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즘은 SNS상에 많은 그런 친구들을 갖게 되어지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이제 패친들을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일종의 인맥을 형성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맥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나도 돕고 상대도 도울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인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상에 많은 사람들을 뭐 친구 맺었다고 그게 인맥은 되지 않아요. 그게 인맥이 되지 않고 그냥 아는 그런 정도죠. 정보를 아는 척. 근데 진정한 인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친밀도가 약해요. 근데 그런 아주 강한 친밀도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진정한 관계가 될 때 인맥이 형성되어집니다. 근데 이 인맥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인맥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돕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한 사람 돕죠? 친하지 않으면요? 돕습니까? 안 돕죠? 이런 인맥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맥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영맥. 인맥은 인간관계라면 영맥은 그렇다면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영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일까요? 인맥일까요? 영맥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 어때요? 인맥에 따라서 움직이죠. 인맥이 있으면 돕고 인맥이 없으면 돕지 않고.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인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주님 때문에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인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맥으로 움직입니다. 죽게 하듯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맥에 의해서 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마땅히 행할 일들을 왜 행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정사회, 또 우리 사회생활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따가 또 좀 세밀하게 좀 볼 기회가 있는데 아내들에게 주시는 마땅히 행할 일이 뭐죠? 아내. 네. 네, 복종. 마땅히 행할 일인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가정사가 나오죠. 남편들은요? 남편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이 뭐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마다 그 형제들이 아주 볼멘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이제 소개할 때 사랑하는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걸 통지 못하겠다는 그런 형제들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근데 지금은 사랑이 안 된다는. 그걸 꼭 고백해야 되냐고. 마땅히 행할 일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자녀들 순종하라. 아비들에게는요. 자녀를 네, 에베소 거 가지고 오지 마시고 오늘 본문 거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네, 본문 거 가지고 얘기하세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종들에게는요. 순종해라. 네. 자, 이런 내용들은 마땅히 행할 일인데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라고요? 인맥이 아닌 영맥에 의해서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주님 때문에 행하라. 주님 때문에 행하라.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쭉 올라가서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이 뭘로 바뀐 거예요? 17절에서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죽게 하듯 해야 되느냐?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왜 영맥으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기에.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 모든 플랜을 짜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이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맥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감사하니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맥에 의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질까요?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4절. 자,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렇게 주께 하듯 하면 영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뭐가 있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상을 주께 받는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 때문에 행하면 죽게 하듯 하면 영맥에 의해서 움직이면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인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하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친하니까 내가 일을 한다. 이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거든요. 인맥에 의해서 하는 건 상이 없다라고. 목사님,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인맥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예요. 인맥에 의해서 움직이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와 내가 친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까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맥에 의해서 하게 되면 주님이 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넌 인간관계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마땅히 행할 일을 힘들어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보상인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한 것마다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인물이 성경에 있을까? 뭐 수많이 있죠. 죽게 하듯 해서 주님께 보상을 받았던 인물들. 뭐 첫 1호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휘어잡았던 인물이 있다면 전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가만히 보니까요. 거의 왕따 수준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 이렇게 읽어보면 대적들에게는 어때요? 대적들은 인맥이 아주 짱짱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네. 좀 고개 좀 끄덕이시고. 인맥이 짱짱하죠. 그들이 이제 계책을 짜는데 혼자 짜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함께 인맥을 형성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짱짱한 인맥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요. 거의 독도 수준입니다. 거의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인맥보다도 중요한 뭐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다니엘은 영맥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과의 아주 강력한 관계.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사자굴에 그 시험을 감당을 해요.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에게 보상해 주시죠.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전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맥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인맥 형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도움받기 위해서? 인맥은 간단해요. 누가 도움받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영맥을 보세요. 영맥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 근데 사람이 돕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를 벌려요. 우리가 흔히 천지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어떤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에게 입을 못 대요. 다 입을 봉해버리시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요. 그 험악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인맥을 형성했던 그 정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맥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돼요. 그래 다 굴비 엮이듯 다 엮여서 어디에 다 들어갑니까? 그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맥은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굴비를 엮듯 엮는 그런 죽음의 사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영맥이 없는 인맥은 사실상 우리를 죽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그 정적들의 그 인맥은요 사실상 자기들을 죽이는 네, 그런 사슬이 되는 올무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그렇지만 인맥은 별로 없었어요. 가만히 이 다니엘을 보면 인맥은 그렇게 있질 않아요. 그를 위해서 나서준 사람은 왕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대부분은 다 싫어했고요. 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워했고 증오했어요.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강력한 영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하고도 끈끈하고도 친밀한 그런 관계가 그에게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인맥 상관없이 그냥 살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누구를 도우세요? 주님을 위해서 네, 기꺼이 어떤 헌신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행할 일, 그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상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당대의 주님 때문에 행하는 일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우리가 지금 3장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데 이게 덕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큰아들이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한 4주 정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뭐 현역들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니죠. 네. 4주 끝까지 끝. 이제 또 이제 나와서 뭐 민간인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아이 이렇게 가면서 아내하고 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저희 그 아내와 제가 인천 전문대로부터 인천대학교 이르기까지 그 한 7년, 8년 그 신우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김민구 장로님도 만나고. 근데 희한하죠? 저희 딸이 인천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신우의 사역은 그만뒀는데, 딸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전인가 이제 그만뒀어요.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논산 훈련소는 또 저와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백을 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잘 봐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논산 훈련소도 제가 지금 몇 해 동안 진중 세례식으로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가서 이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야, 이 길을 아들이 가네? 그 훈련소에 아들이 들어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와 관련되어져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연결되어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심어 놓았기에 자녀들이 거두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이제 1세대 부모들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심는지 모른다. 그것을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거두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는 주를 위해서 그다지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헌신이 없는 이유. 부모가 헌신에 있게 자기가 거두고 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작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 심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세상 사회에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회에도 우리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특별히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유실수도 많이 심으셨지만 저희 집안에도 뭐 배나무, 자두, 뭐 하여간 모과 뭐 여러 가지 유실수들. 그리고 밭에 가면요 특별히 뭐가 많냐면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감나무들. 사연이 있어요. 저희 집안이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대요. 가난한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어릴 때 감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에 올라갔는데 누가 그 대꼬챙이로 막 궁둥이로 막 찌르더래. 근데 보니까 감나무 주인이 찌른 거야. 이 자식아 내려와. 누구 감을 탐하느냐.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는 할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냐. 우리 후손들만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은 게 무슨 나무를 많이 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토록 우리 집안 이 둘레. 그리고 밭에까지 그냥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실수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과일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해서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다 누가 심으셨기 때문에 제가 거둔 것입니까?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이런 영적 심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거두는 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여러분 지나지진한 그 섬김을 주님 앞에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지만 25절은 또 다른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행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벌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불의를 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 앞에서 의의를 심는,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 영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례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까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18절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해라, 주님 때문에 행하라 라고 하는 영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 적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남편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라는 거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말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고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본인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편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하와 이후에 남편을 주관하고 싶은 그런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치미를 득대고 계시네? 남편을 막 어떻게 막 해보고 싶죠? 막. 제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그 죄성이라고 얘기하세요. 남편을 막 주관하고 싶어. 근데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거든요. 네. 한이 맺히신 절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그런 남편을 막 어떻게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죄의 속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남편에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사랑해줘. 그러면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보통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잡아다 놓은 물고기 누가 먹이주는 법이 있냐고 그래서 아내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잡아다 놓은 물고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물고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엉뚱한 물고기들에 얼마나 친절한지 또. 예. 제가 아내 이제 운전 연수를 하는데요. 거의 운전 연수를 하고 나면 제가 사색이 돼. 거의 죽다 살아나. 얼마나 불친절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저도. 예. 근데 다른 여성들에게는 너무 친절하잖아, 또. 남성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랑해주는 남편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죠. 근데 사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을 안 해줘. 그러면 그런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려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마땅한 일을 누구 때문에 해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인맥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맥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맥에 의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의 동지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그 인간이 순종받을 만한 해야 내가 순종하죠. 그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 의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뜻을 어기면 그 어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시 읽습니다. 25장.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 그게 불의다라고 얘기하세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남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좌지우지합니까? 남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논리는 남편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남편이에요. 남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의다라고 얘기해서 불의다. 그래서 불의의 봉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봉이 있을 것이다. 벌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좀 속도를 낼게요. 19절을 또 읽어볼까요? 19절.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 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자, 가려져 있지만, 시작.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 안에서.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 남편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정말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순종하는 아내,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는 아내가 이게 사랑스럽습니까? 불순종하는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순종하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 사랑이 잘 돼. 그렇죠? 근데 불순종하는 아내는 미워 죽겠어. 좀. 그렇죠? 사사건건 불순종하면 그 아내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이 말씀의 논리를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지금 익숙해져 있다고 그랬죠? 영맥입니까? 인맥입니까? 인맥이죠.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도와요. 근데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나빠지면 돕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해줘요. 근데 아내가 나한테 잘못하면 사랑을 끊어버려요. 인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너무나도 훈련이 너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영맥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20절을 또 볼까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대답 않는 거는 네,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해라? 주님 때문에 해라.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자녀들이라면 이건 원숙한 신앙인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냥 본성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싫다는 거야. 순종하는 거 싫다. 순종하는 거 싫다. 그게 이제 비단 본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죠. 부모에게도. 싫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 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정말 안 돼. 근데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주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님 때문에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아비드라, 이 아비드라라는 것은 부모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비드라 얘기하는 거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할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도 많죠. 노엽게 할 가능성. 네. 어제 우리 그 교단 그 신문이 왔어요. 교단 신문이 왔는데 지금 백석대 그 총장을 지내시는 저희 이제 은사이기도 하시는 최갑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칼럼 형식으로 썼더라고요. 이 시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을 이제 밝혀요. 첫째는 자기 소유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함부로 대한다. 자녀들을.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존중해야 한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마을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해 오셨는데 애들을 너무 이렇게 그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자기들 이제 때리니까. 회초리를 드니까. 이게 합당하냐, 교육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문의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문의해요. 목사님, 저런 교사가 부임해서 애들을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함구를 해요.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회초리를 드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급기야 아이들 중에 이제 너무 막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선생님을 이제 구타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더 이상 이제 교직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설교냐면 한 예화예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온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식과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자식은 누구예요? 왕의 자식이면 뭡니까? 왕이죠. 왕자나 공주죠. 그러니까 성별은 밝히잖아요. 내 자식이 있습니다. 왕자나 공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식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에 어떻게 컸는지를 보고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키웠으면 상을 주고 잘못 키웠으면 내가 벌을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소중하게 키우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요. 그러니까 이 초달 회초리를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향한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누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도 하시고 보응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소유물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친 기대를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기대. 그 지나친 기대는 부모의 욕심일 수 있다. 욕심일 수 있다.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라. 하나님이 각 아이들을 향하신 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욕심에 의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니까 아이들이 노여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음마아파트라는 그 서울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계속 시끄럽죠. 뭐 재개발 때문에 시끄럽지만 그거보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목사님 가정이래요. 뭐 다 이야기한다. 목사님 가정인데 그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에게 엄마가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 가라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순전히 누구의 욕심입니까? 부모의 욕심이에요. 부모의 욕심. 지나친 기대를 아이에게 하니까 뛰어내버린 거예요.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비전이 다 따로 있어요. 크건 작건 하나님의 소중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지 내 욕심이 뭔지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아이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각자 각자의 몫이 있어요. 각자 각자의.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거의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잡아라, 그래서 좋은 배우자하고 뭐 결혼해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거의 스토리야 그냥. 근데 그런 스토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각자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비전을 잉태, 그것이 비전을 잉태해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임받아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막 처발라대니, 자식들이. 그러니까 요즘은요, 너무 막 학교 공부도 지나치지만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리고 요즘 그 통계를 보니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과 학원 갈 시간이 맞물리면 어디 보낼 거냐.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들은 그래도 50% 좀 넘게 교회 보내겠다. 근데 중직자들은요, 40몇 프로가 교회 보내겠다. 그러니까 누가 더 신앙이 더 좋은 거야? 평신도들이 더 좋더라니까요. 중직자들은요, 프로테이가 더 떨어져. 교회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탈해 보니까 50%. 50% 정도 학원 보내겠대. 하나님과의 영맥이 형성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영맥이 형성되겠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비전대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 세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에게도 순종에 마땅한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상사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인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십시오. 자, 4장 1절로 들어가 볼까요? 4장 1절이 사실은 한 묶음이에요.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이, 위의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네, 하늘에 계신 상전, 그 누구십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 동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해주고, 친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친하건 친하지 않고, 네. 내가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고,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요. 목회에 있어서 그게 쉽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바사바 막 친밀하게 해서 아, 뭐 우리 연세 드시면 아, 형님 그러면서 아, 동생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막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아, 우리 장로님은 제 오른팔입니다. 뭐 그러면서 지켜 세우고 그래서 제가 뭐 부탁하고 그러면 안 들어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목회는 쉬울지 몰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는 일에는 쉬울지 몰라요. 왜? 우리는 다 인맥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린 철저히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인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인간관계가 친밀하건 친밀하지 않건 이건 내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건 그 일을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막 구구절절 막 거기다 막 설명을 달고, 뭐 인간적으로 막 호소하고, 그래 버리면, 이거는 완전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 때문에 행하는 영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인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경이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인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 하나님 명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인맥에 의해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습성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저들의 습관이 되어져 있고 인격을 형성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저들이 주님 때문에 행하게 하시고 저들이 힘겨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 일이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교회에서는 인맥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경영되어지는 것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인맥보다 차원이 높은 영맥에 의해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행하는 그 삶으로 저희들을 부르심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맥에 너무 훈련되어져 습관이 배워져 있는 저희들, 하나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영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주님께 보상을 받는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내세에 이르기까지 주의 보상이 있는, 상급이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예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되 더욱 넘치는 감사의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복의 복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